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변동성 장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지수 선물은 크게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개장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탄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마감 종가는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0.1%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지울 수 없었던 게 시장에 힘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은 상원에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경제에 대한 강인한 경쟁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건 이미 시장에서 다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을 더 강력하게 하겠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했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나서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좀 의회에 촉구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제는 행정부까지 나서서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긴 했습니다만 시장에 아주 크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마감 시황 분석해봐야 되겠죠. 마감 시황 최서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6월 22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개장과 동시에 파월 의장의 상원 연설이 진행됐는데요.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들은 연설이 진행되면서 1시간 만에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환을 반복하다가 상승세 계속 유지하다가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0.15% 하락했고 S&P 500은 0.13%, 나스닥도 0.15% 하락하면서 0.1%대의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지만 유가와 금리가 하락하면서 3대 지수의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된 파월 의장의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연설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오늘 발언은 지난 FOMC 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높은 인플레가 야기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명확한 근거가 보일 때까지 지금의 기조죠, 즉 매파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연준이 추구하는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의도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제롬 파월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블랭크 샤인 최고 투자 책임자인 로버트 샤인은 인플레이션은 금융자산들의 가장 큰 리스크이고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그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그때까진 위험자산들의 지속적인 랠리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주요 IB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시티그룹은 이날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침체 가능성을 기존의 15%에서 30%로 상향했는데요.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신호가 보이더라도 연준은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UBS는 미국이나 세계 경제가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침체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 위험이 커지는 점은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섹터가 크게 하락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이에 에너지 관련주들 동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에너지 섹터는 4%가량 하락했는데요. 코노코필립스는 5% 넘게 하락했고요. 또 엑소모빌과 쉐브론은 각각 3%에서 4%대로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부동산 섹터가 오늘 1%대로 상승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 기술 섹터는 오늘 상승세 이어가다가 상승폭 축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각각 0.24%, 0.38% 하락했고요. 구글과 아마존은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 이슈들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어제는 하락했었는데요. 오늘은 강하게 올랐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들어서 약 70% 급락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주가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서 크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나이키는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슈포트에서 나이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망 문제에 직면하면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나이키 주가는 오늘 약 3.7% 하락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JMP 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오늘 하락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밸류에이션에 팬데믹 이후에 여행 수요 급증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이유였고요. 이에 에어비앤비 주가 약 2.7%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원유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감이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3개월간의 유류세 면제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3.6%의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를 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 하락하면서 10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재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6% 넘게 반등했었는데요. 지금은 또다시 2만 달러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동폭이 큰 것 같네요.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3.1%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져서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요. 이에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여전한 자신감이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난 밤에 우리 시간으로 미국 상원에 출석을 했죠. 근데 강력한 긴축 노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는 여전한 좀 자신감을 피력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 파월 의장이 출석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다면서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이 자세한 계획은 물론 미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현재의 노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금리를 올리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됐고요. 다만 이제 자신감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침체 없는 경제 연착륙 달성이 엄청나게 더 힘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침체 또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원하는 정책의 결과는 아니며 자신들이 침체를 유발할 생각이 없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시장이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네, 뭐 물론 상승 동력이 막판에는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이 장 초반에 파월 의장의 발언과 좀 맞물린 그런 시장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견고한 흐름, 뭐 괜찮은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도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에버코어 같은 기관에서도 우려 대비해서 덜 매파적인 발언이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고실업을 담보로 한 그러니까 경제를 훼손시키면서까지 무조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 초반의 미국 증시 견고한 흐름과도 좀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긴축 노선과 관련해서 크게 뭐 변한 것은 없다라는 점을 파월 의장이 또 한 번 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전한 뭐 경계감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랭크 샤인이라는 그런 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 노선을 재확인하는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환경에서는 지속 가능한 위험 자산의 랠리를 상상하기 힘들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TD 아메리트레이드도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온갖 곳에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중요한 무브를 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한 또 경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기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사실 경제에는 두 가지의 동력이 있는데요. 두 가지 가운데 이번에 두 번째 동력이 좀 충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유류세 인하,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행정부 등판이라는 키워드로 바이든과 옐런 모두 물가를 잡기 위해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행동에 좀 나섰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한시적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자, 이날 3개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라고 의회를 촉구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행정부가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이라면 나선 것이기 때문에 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요구가 의회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한숨 쉴 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 기름 수요를 더 늘리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자면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주 단위 유류세도 유예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고요. 자, 현재 미국에는 이 휘발유 값에 18센트의 연방 세금이 붙고요. 디젤에는 24센트의 연방 세금이 붙습니다. 이를 유예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 단위로도 붙는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을 유예하거나 아니면 유예하지 않을 것이라면 아니면 소비자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을 따로 찾아라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한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골드만삭스에서는 유류세를 유예하면 결국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한 명도 보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경제 자문으로 활동했던 하버드대 경제정책 교수인 제이슨 퍼먼도 소비자들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행정부도 물가를 잡기 위해 행동에 나선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일단은 뭐 해당 뉴스가 나오고 나서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좀 반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뭐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기사 내용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은 이 반쪽짜리 정책이 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은데요. 왜냐면은 이제 공급이 그대로인데 세금을 줄여봤자 실제로 소비자들의 유류에 대한 그런 유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워싱턴포스트 같은 그런 언론에서도 관련해서 회의론을 제기하는 그런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최근에 미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제시설의 가동이 여전히 미진하다라는 점을 좀 중요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유지 측면에서 정제시설을 돌리기가 업체들이 힘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역의 정제시설들이 최근 몇 년간 가동을 뭐 중단하거나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좀 넘어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감안을 하느라고 용도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정제 측면에서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을 인하해주는 것, 그 효과가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구조적으로 지금 공급해줄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유류세를 인하해준다고 해서 이런 공급망이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좀 미진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네요. 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은 국제유가가 이렇게 뛰어오른 적이 없었고 정제 마진이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정제시설 측면에서 투자를 늘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제시설을 또 섣불리 가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저도 이 뉴스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이 담배와의 전쟁이라는 뉴스예요.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분들이 좀 피셨던 그 줄 액상 전자담배 그 모습도 보이고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미국 정부가 이제 담배와의 전쟁에 좀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업체의 좀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의 FDA가 액상형 전자담배, 말씀해주신 줄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금지를 명령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르면은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정이다라고 그렇게 보도 내용에서는 일단 나왔습니다. FDA는 지난 2년 정도 넘게 줄의 판매를 계속하게 해달라는 업체의 요청을 검토해 왔는데요. 하지만은 최종 결정이 노일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DA는 참고로 지난 한 4년 전에 줄이 처음으로 시판이 됐을 때부터 이를 좀 주시를 해왔는데요. 왜냐면은 과일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힙한 마케팅 전략을 세웠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성년자들의 전자담배 흡연을 좀 권장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지난 2019년에 마케팅 제안과 함께 sweet or fruity flavor, 그러니까 뭐 과일 향이나 또 네네. 단맛이 나는 그런 플레이버를 금지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의 줄의 판매 또 매출이 급감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FDA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말보로 업체로 유명한 담배 업체 알트리아에 좀 악재로 작용하게 됐는데요. 참고로 지난 2018년에 알트리아는 줄의 지분을 35% 매입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큰 악재일까가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 주변에 이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아, 판매 금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미 좀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악재일까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중대한 악재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티펠 같은 기관에서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전통적인 담배에서 벗어나려는 알트리아의 노력에 메이저한 좀 악재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 얼마나 매출에 타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노선에 어떤 좀 제동을 거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판매 금지가 나온 것이 예상 밖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알트리아가 그간의 플레이버, 그 담배의 향을 조절해왔고 그리고 마케팅도 뭐 제한적으로 해왔는데 그러면서 미성년자들의 흡연 감소에 효과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판매 금지가 나타난 것이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제프리스 같은 기관에서도 담배 업체가 이 같은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방어주 플레이가 가능한 또 세부 섹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알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핵심 사업에서 규제 리스크를 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규제 리스크와 관련한 좀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게 담배라든지 술 이런 것들이 뭐 이 리세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소비가 많이 줄지 않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적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고 했는데 개별 악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자, 100% 매수 추천이라는 키워드고요. 월가에서 단 한 사람도 팔라는 사람이 없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미국 시장에는 워낙 매수와 매도 의견이 굉장히 자유롭게 나오다 보니까 거의 매도 의견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00% 매수 추천 의견을 받고 있는 종목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의 핵심은 사실 이건 아니고요. 기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팩트셋 애널리스트가 이날 시장 내에서 투자 의견 매수인 종목의 수가
유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 금리 인상과 주가 하락, 그리고 여기에 침체 리스크까지 상당히 매크로 환경에 부정적인데 월가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종목의 수가 역사적인 수준으로 많다는 거죠. 현재 S&P 500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현재 만 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56.9%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 의견의 비율은 5.4%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좀 매도 의견도 굉장히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매수 의견이 56.9%나 차지할 만큼 많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가장 최근에 매수 의견이 55%를 넘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인 2011년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평균 매수 의견 비중도 53.3%니까 지금 56.9%의 매수 의견 비중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좀 이제는 가늠이 됩니다. 자, 그만큼 기업의 펀더멘털 대비 시장 낙폭이 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도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단 한 명의 애널리스트도 팔라는 사람이 없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보여드리자면 일단 뭐 금융기업 가운데 하나인 시그니처 뱅크, 그리고 헬스케어 리츠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리얼 이스테이트. 이 종목들은 단 한 명도 팔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98%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구글, 우리가 흔히 알파벳으로 알고 있는 이 구글이죠. 자, 물론 매수 의견 많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고요. 매수 의견 많다고 뭐 주가 상승률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업 자체 펀더멘털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사실 전 다 여쭤보고 싶긴 한데 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주식 분할 앞두고 있는 알파벳에 대해서 한번 월가의 시각을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파벳 같은 경우는 결국은 또 빅테크와 또 묶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네. 없겠죠. 근데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견고한 펀더멘털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안한 시장 상황을 이기지 못하느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매크로 상황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자면은 수요가 꺾이는데 이들 기업도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뭐 경제적 해자다 아니면은 구조적 성장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경기 상황과 떨어져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경기 상황과 또 연동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좀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최근에 빅테크가 이제는 안 비싸고 또 경기 민감주는 싸졌다라고 보고서를 냈는데요. 연초만 해도 S&P 500 지수 이 기업들 가운데서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했지만은 이제는 역사적인 수준을 되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파벳이라든지 메타 그리고 아마존 등이 포함된 테크 플러스 그러니까 기술주에 더해서 이런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소비재지만은 IT 기업 성격을 띠는 그런 기업들을 포함한 테크 플러스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크게 하락했음에 또 주목하는 의견도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가지 이슈 키워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